안녕하세요. 요성대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타벤테일 컨트롤성 쇼톤에서 꼭 필요한 움직임인 피보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팅의 움직임은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스티어링 앵글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인데요. 네, 그래서 특히나 그 쇼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경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작은 반경 안에서 스티어링 앵글의 양을, 즉 회전의 반경을 더 깊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피보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스티어링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설명드렸었지만 저희가 스키 센터를 기점으로 탑과 테일이 회전하는 양을 스티어링 앵글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티어링 앵글이 만들어지는 이 회전의 양의 정도는 저희가 물론 타중으로 저희 눌러서 스케판에 압을 가해서 만들어지는 슬라이딩의 양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발목과 무릎의 움직임, 즉 하체 회전의 움직임을 만들어서 스케판의 회전의 양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하체의 움직임, 즉 발목과 무릎의 움직임을 회전시켜서 만드는 움직임을 피보팅이라고 합니다. 피보팅의 움직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체의 회전의 움직임입니다. 즉 발바닥, 발목, 무릎의 움직임을 제가 회전하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움직임을 만들어줌으로써 스키판의 회전 방향의 양을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피보팅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쇼톤에서 내가 원하는 스피드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활주할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활주를 하면서 피보팅의 움직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저희가 턴의 움직임에서 그대로 하중을 하시는 타이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바닥과 발목 그리고 무릎의 회전을 이용해서 조금 더 큰 회전의 반경, 깊은 회전의 반경, 스티어링 앵글의 양을 크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원 폴라인 턴이라고 하는 폴라인을 하나로 두시고 그대로 활주하시면서 하체의 움직임만, 하체의 회전의 양만 그대로 조절해 가시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보팅의 움직임 자체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쉽게 연습하실 수 있는 팁 한 두 가지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프로그 스탠스로 저희가 그냥 움직임, 피보팅의 움직임 자체를 원활하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 스탠스에서 하중을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발목과 바깥쪽 발목과 무릎을 안쪽으로 조금 더 회전시키는 움직임을 가십니다. 안쪽으로 하중과 동시에 바깥쪽의 발목과 무릎을 안쪽으로 회전시키는 피봇의 움직임을 연습하시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냥 패러럴 스탠스에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테일의 움직임, 탑과 테일의 회전의 움직임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제자리 스친 상태에서 스키를 아래쪽 방향으로 활주를 시키시면서 테일로 이 설면을 쓸어낸다라는 느낌으로 살짝 스키를 돌려보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스키판의 회전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